안녕하십니까. 네, 그샷킴 프로입니다. 자, 5월이 됐는데, 이건 무슨 뭐 장마도 아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수많은 메이커들에서 그 골프 클럽을 만드는 그 메이커에서 신제품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저도 이제 많은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맹목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아 이거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꼭 시타를 꼭 해보세요. 웬만한 클럽들은 전부 샵에 있으니까 피팅 클럽 같은 경우는 뭐 판교 골프 가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클럽은 뭐 CS샵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클럽 그 판매점에 가시면 시타 클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그 스윙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어떤 레슨을 할까요? 비도 오고 꿀꿀한데 오늘은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얘기. 아이언을 어떻게 해야 잘 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숏아이언도 있고 미드아이언 있고 롱아이언 있고 뭐 여러 가지 클럽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보들이나 뭐 웬만큼 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아이언을 잘 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아이언이 잘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 좀 웬만큼 맞았던 걸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초보들의 경우는 내가 항상 욕심을 내서 멀리 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클럽이라는 게 7번 아이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 치는 클럽은 긴 클럽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짧게 치는 클럽은 짧은 걸로 치면 되고 그래서 그 클럽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내가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거리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클럽을 가지고 오늘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레슨을 할 건데요. 내가 초보자인 경우는 볼이 너무 안 맞아. 막 틱틱거리고 옆으로 각이 나고 막 쌩크 나고 탑볼 뒤땅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상급자 정도도 괜찮아요. 중상급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오늘 이상하게 볼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 맞았어요. 항상 잘 맞았는데 오늘 갑자기 안 맞아요. 그럴 때 상급자들 같은 경우야 자기가 알아서 잘하지만 이제 보기 프레이 막 들어가신 분들은 아이씨 이거 안 맞네. 그리고 막 있는 이거 치다 보면 점점 폼이 망가져서 야 내일이면은 안정적인 보기 프레이를 할 줄 알았더니 딱 골프장 갔더니 다시 백돌이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언 잘 치는 법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고. 자, 그래서 말이죠. 사실 그 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언이 잘 안 맞을 때 그럴 때 좀 연습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이죠. 제가 공을 잠깐 여기서 좀 쳐보면 아이언이 안 맞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초보라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좀 웬만큼 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잘 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런 날이 꼭 있어요. 뒷땅을 예를 들어서 맨날 이렇게 칠 때는 되게 잘 쳤어요. 이렇게 잘 쳤는데 어떤 날은 막 치다 보니까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 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탑볼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는 막 치다 보니까 이렇게 쌩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던 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은 사실 그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꽤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맞았다 안 맞았다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쳐볼게요. 두 가지 스윙을 해볼 텐데 뭐가 다른 건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 스윙 두 개는 확실히 다른 게 뭐가 있다.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윙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스윙. 볼을 일부러 옆으로 비껴 맞았는데 잘 안 맞았을 때 손을 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윙. 자, 굉장히 쉽죠, 문제가. 자,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첫 번째 스윙과 두 번째 스윙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생각해 보셨죠?
첫 번째 스윙은 뭐냐면요, 볼이 잘 안 맞더라도 스윙을 끝까지 하는 그런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계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프로들이 볼을 칠 때 보면 볼이 잘 안 맞았더라도 스윙을 끝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윙은 뭐냐면 일반적인 초보자들과 그 다음에 중급자에서 중상급으로 막 올라가는데 왜 가급적이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스윙을 하다가 멈추는 게 바로 그 특징이에요. 그건 뭐냐면 상급자들이나 프로 선수의 경우는 내가 이 볼을 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원을 만들어서 그냥 스윙을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요.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올라가시는 분들, 초급자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스윙보다는 볼에 맞추는 데 굉장히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볼이 딱 순간적으로 안 맞으면 스윙을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 야,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의 스코어는 항상 일정한지, 혹은 내가 80대를 안정적으로 치고 있는지, 아니면 90대 언저리에서 80으로 올라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스코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습관들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느냐? 그럼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뒤에서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볼을 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7번 아이언으로 뭐 한 140m를 쳐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내가 꼭 140m를 쳐야지 그리고 140m짜리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언을 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나 50m만 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윙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윙을 이렇게 했다면 그냥 들고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가볍게.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대신에 항상 피니쉬를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피니쉬는 꼭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때리려고 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스윙을 해보시라는 거죠. 한 50 정도만 나가게요. 자, 그래서 말이죠. 몇 번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볼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윙만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고서 느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스윙은 무조건 끝까지 피니쉬까지. 예를 들어서 치다가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나만 해. 그냥 잘 안 되는 경우 볼을 치지 말고 빈 스윙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느리게 한 50m 정도만 보낸다고 생각하고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숫자를 세세요.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뒷땅을 치던 탑볼을 치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이게 몸에 좀 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맨 처음에 초보자들이 맨 처음에 배울 때 뭘 배우죠? 똑딱이를 배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는 하프 스윙을 배운단 말이에요. 실제 스윙은 이 하프 스윙에서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하프 스윙, 요 스윙만 잘하면 돼요. 요 스윙만 잘하면 되는데요. 요 스윙. 그래서 실제로 들어서 이렇게 힘없이 치던 스윙을 내려서 요 앞에서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는 기구를 사용하면 돼요. 제가 한번 기구를. 자, 이게 바로 김덕규 타이밍이 요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소리로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런 기구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2단으로 켜놨을 때는 이렇게 50m 정도 치는 경우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걸 이제 요 앞에서만 치는 경우는 똑같이 치더라도요.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속만 주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만약에 이게 없어, 없으면 연습 못하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고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둘, 이렇게 소리 나게. 하나, 둘, 이렇게. 평상시에는 소리가 잘 안 나게 이렇게 하시다가 칠 때는 이렇게 소리 나게 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치는 거 50m 치는 샷. 하나, 둘, 셋. 이렇게 소리를 꼭 내보세요. 완 창피하다. 창피하면 어때요? 한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치다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은 하나, 둘. 요 앞에서만 빨리. 하나, 둘, 이렇게. 한 번만 더 쳐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떠한 잘못된 거나 이런 거 뒷땅 혹은 생크, 볼 이상에 치는 거는 아주 느리게 스윙을 해서 자기의 원래 그 처음에 어떠한 밸런스 좋은 그 스윙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 방법은 드라이버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버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목소리) 자, 어떻습니까? 오늘 레슨. 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아주 편안하게. 멀리 치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스윙.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 하나, 둘, 셋. 해서 50m 정도, 만약에 여성 골퍼 같은 경우는 뭐 비거리가 좀 안 나간다 그러면 한 30m 정도, 7번으로 30번이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클럽의 무게만 가지고 천천히 쳐봤다가 이 하나의 흐름을 요 하프 스윙에서만 쓱탁 하셔가지고 스윙을 무조건 끝까지, 피니쉬를 끝까지 만드는 어떤 좋은 버릇을 만들 수만 있다면 아이언이 무슨 뭐 필드 나가서 갑자기 생크가 나고 무슨 뭐 갑자기 뒷땅 나고 이런 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연습장에 도착을 해서 뭐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볼 치는 거 한 20개 치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가속을 주고 치는 거 한 20개, 한 40개 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10분은 좀 넘게 걸리겠다. 천천히 치면.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아이언은 정말 좋아질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럼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연습 잘 안 되면 블로그에 그 안부 게시판에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비가 좀 그쳤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콘텐츠와 레슨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